안녕하세요, 이미지.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근데 최하 씨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게요. 방금까지 계시다가, 예, 거의 가신 모양이에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도사 김윤준입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죠. 시간은 한번 흘러가면은 다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도사는 앞으로 여러분의 고민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하 씨가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네요. 그래요? 어디 계시죠? 잠깐만요. 아니, 저 빼고 먼저 시작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우와, 이게 뭐예요? 이렇게 간식도 챙겨왔는데. 시간을 지켜 오셔야죠. 아침에 드시고. 아, 그래요? 네, 아침입니다. 최하 씨밖에 없어. 그렇죠. 아. 우리 팀을 챙기는 뭐, 이런 거 준비하시려면 늘 늦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네, 좀 늦게라도 돼요, 저 이제? 아, 맛있네요. 이거 맛있죠? 아침을, 오늘 아침 안 먹고 왔는데. 아침 드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예. 오. 아침을 조금 먹었긴 했는데. 네. 그나저나 우리 세아 씨는 이렇게 옷에 봄의 느낌이 막 완연한데요? 그렇죠. 또 봄이니까. 커플룩이야. 제 커플룩인가봐요 오늘. 정말 봄 처녀가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스튜디오 이제 밖으로 옮겨서 야외 촬영에도 좋은 날씨 된 것 같아요. 오. 아, 그렇죠. 지금 완전 적응하신 것 같아요. 야외에서 네. 따뜻한 봄. 그 햇빛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오늘 주제가 그럼 봄인가요? 네. 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이제 봄도 이미 시작됐으니까 화창한 봄날처럼 오늘 또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화면을 보시죠. 김병준의 판도사.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대해부. 그동안 무심코 지나왔던 우리 몸의 놀라운 비밀과 새롭게 밝혀지는 진실. 그리고 저녁형 인간 탄생의 흥미로운 사실들이 공개됩니다. 기대하세요. 첫 번째 순서. 아침형 인간이라면 꼭 챙겨봐야 할 대결 토크. 아침 식사는 모자란 듯 적당히 먹어야 한다? 아니면 황제처럼 푸짐하게 배부른 듯 먹어야 한다? 아니 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아침이네요. 건강. 그래서 오늘 이게 사실 오늘 이거 토스트 하고 준비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근데 두 분은 아침 잘 드십니까? 저는 사실 거의 못 먹는 편이고요. 이제 먹으려고 챙겨 먹으려고 물론 하지만 든든히 먹기보다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뭐 빵 하나 이 정도. 그래도 아침을 부실하게 먹으면은 조금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물론 뭐 먹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지금 든든하게 먹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모자란 듯 먹어줘야지 좀 활동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건 세아 씨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지. 다이어트 할 게 뭐가 있다고 아침부터 안 먹고 그래요. 어차피 몇 시간 지나면 점심시간이 오기 때문에 굳이 아침을 그 든든하게 먹고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침은 정말로 든든하게 먹어줘야지 하루가 그냥 힘이 불끈불끈. 아니 두 분 몇 주째 계속 다투시는데요. 그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들 물어보셨나요? 그렇죠. 제가 다녀왔으니까 또 이런 말을 네. 드리는 거 아닐까요? 네. 네, 맞다니까 한번 보십시오. 일단 보시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은요. 아침 식사를 조금 모자란 듯 드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일단 화면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시죠. 둥근 해가 떴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시간은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이렇게 일찍부터 출근 준비하기도 바쁜 직장인들에게 꼭 든든한 식사가 필요할까요? 정신없이 바쁜 아침! 간단한 토스트만큼 고마운 것도 없을 텐데요. 바쁘게 움직이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 그래도 아침은요, 모자란 듯 먹어줘야 조금 편안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아침을요 좀 네. 든든하게 먹었다 예. 그럴 때 좀 어떤 음식을 주로 드세요? 빵 종류요? 토스트? 빵 종류? 예. 그게 든든한 거예요? 네네. 간단하게 먹었을 때는요? 우유 한 잔 정도? 아침에 요플레 하고요 네. 샐러드하고 같이 먹은 거 같은데 아침 식사 하셨어요? 네, 안 했는데요. 왜 못 드시고 나오셨어요? 지금 늦어가지고 9시. 평소에 뭐 드시는데요, 아침에? 네? 아침에 뭐 드시는데요? 저는 시리얼 타먹고 있어요. 간단하게 시리얼? 네. 역시 간단하게 먹어야 된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근 시간에만 바쁜가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도 바쁜 건 매한가지. 사무실에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침은 꼭 필요한데요. 거를 수 없는 아침 식사. 간편하고 영양가 높은 아침 대용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하는 패턴은 없었는데 요즘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직접
사서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지 식사 대용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바쁜 아침! 아무리 바빠도요, 건강을 위해서 아침은 꼭 챙겨 드세요. 저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이제 두 분 드리려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먼저. 아, 예, 죄송해요. 아까 생각해봤네. 늦게 오셨다고 우리가 타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요 정도를 먹고 우리가 점심 때까지 견딜 수 있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뭐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어떡해요. 사실 여성분들은 자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게 변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런 거 아닌가 했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빵 쪼가리 요만한 거 먹고 콩알만치 먹고 어떻게 하루를 버텨요? 안 되고. 제가 보기엔 아침은 역시 밥을 퍽퍽 퍼먹어야 하루가 아주 그냥 말끔해집니다. 아니 혹시 뭐 아침에 삼겹살 드세요? 뭐 5첩반성, 뭐 9첩반성 이런 거 드시나요? 상추 좀 싸오세요. 제가 대접할게요, 아침에. 근데 그 참 어떤 집은 아침부터 삼겹살 굽는 집도 있긴 있어요. 네. 거의 그 집이 이 집인가 봐요. 네. 그 나는 뭐 지금 몇 주째 계속 두 분 다투고 계속 그러신데, 그러면 영민 씨는 뭐 준비해 오신 자료는 없나요? 예,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지 하루를 정말 힘있게 지낼 수 있다는 그 증거. 저 국과수 다녀온 남자잖아요. 저번주에 기억나시죠? 또 다녀오셨어요, 국과수에? 국과수는 못 갔지만 그만큼 객관적인 자료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침밥 꼭 든든하게 먹어야 됩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조반 석죽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침에는 밥, 저녁에는 죽이란 뜻입니다. 예로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든든한 쌀밥을 배불리 먹는 건 우리 선조의 오랜 식습관. 아침에 에너지 섭취량이 많아야 낮에 가뿐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선조의 지혜가 담긴 말입니다. 게다가 오전은 두뇌 활동이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는 시간대로,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아침을 든든히 먹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침밥이 두뇌 활동에 미치는 건강한 효과에 대한 관련 연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두뇌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은 식사 후 12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 12시간이 지난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점심 식사까지 적어도 4-5시간 정도 포도당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뇌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활동이 둔해지면서 뭐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 또 이해력이 약해지고요. 지구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들으셨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희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을 경우 살 빠지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 든든한 아침밥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아침밥을 가볍게 먹을 경우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을 굶거나 선식 등으로 가볍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하루 종일 기초 신진대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서 다이어트 효과가 적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요요 현상도 쉽게 나타납니다. 또한 아침을 굶으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절약 유전자가 이렇게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가능한 쓰지 않는 쪽으로 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먹는데도 체지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침을 부실하게 먹으면 우리 몸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당이나 지방 흡수를 늘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도리어 살이 찐다고 하네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도 공급해주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는 기특한 아침밥. 건강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아침밥 꼭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밥심으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아, 의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침을 적게 먹는 게, 안 먹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을 되는 줄 알았는데,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오히려 체중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보통들 든든하게 먹으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또는 부대낀다고 해서 싫어하시는데, 제가 전문가께 여쭤보니까 오히려 식사를 못하면 아이고 배고파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뇌 중추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어줘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식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잠깐 배부를 정도만 먹으면 되게 굳이 뭐 이렇게 든든하게 먹을 필요까지 있을까요? 더군다나 많이 먹으면 막 더부룩하고 약간 속이 네. 안 좋아서 일에 능률이 떨어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글쎄요. 그럼 영민씨 이야기는 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아씨 말도 나름대로 논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쯤에서는 한번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견해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김명준의 판도사 그 과연 아침을 어떻게 먹는지 좋을지 한번 화면을 보시죠. 아침을 안 드신다고 해서 드시는 총량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드시는 시간대가 뒤로 옮겨지게 됩니다. 점심과 저녁을 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녁 때 술 취하니까 또 야식을 하시게 됩니다. 밤에 사람이 잘 때 위도 쉬어야 되는데 위는 또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또 밤새도록 움직였던 위는 아침에 불편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배도 안 고파요.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높으니까 식욕이 떨어지고 위가 거부룩하니까 먹기가 싫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안 먹게 되는 요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아침을 안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침을 안 먹으면은 그만큼의 양을 야식으로 보충하게 된다네요. 그 일반적으로 먹는 새끼의 그 패턴이 약간 늦어지면서 야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역시 우리 몸의 건강과 비만으로 이렇게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뭐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느냐 아니면 네. 점심, 저녁, 야식을 먹느냐 이 선택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 대신에 야식을 먹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식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높아지고 속이 더부룩하고 거북해지니까 다음날 아침을 또 그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사실 굉장히 명료하고도 쉬운데 실천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 야식을 좀 먹는 걸 피할 수 있도록 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을 한 번씩은 꼭 챙겨서 먹는 그런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렵죠? 말이 쉽죠. 사실 그 야식의 유혹을 참기가 어디 쉽습니까? 쉬워요? 안 되죠. 예, 뭐 이번 주제는 뭐 두 분이 그렇게 다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판도사를 보신 시청자 여러분, 아침을 거르기보다는 자기에 맞는 양을 정해서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판도사의 선택. 아침 식사는 타인의 충고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이 그동안 먹어왔던 양, 즉 항상성을 유지해서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단, 아침 식사는 꼭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 명심하세요. 네, 김명준의 판도사. 오늘의 결국 주제는요.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봤었죠. 네. 그 아침형 인간, 그리고 저녁형 인간의 그 열풍이 굉장히 많이 크게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우리 김병준 변호사님 아침형으로 살고 계신가요? 저녁형으로 살고 계신가요? 뭐 그렇게 보면은 저는 주로 아침형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은 화가 나요. 짜증이 나. 저랑 네. 반대인데요.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짜증이 나요. 네. 저는 거의 새벽형 인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전화가 많이 와서 실제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새벽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는 사실 낮에 늦게까지 놀아야 되니까 잠을 새벽에 자잖아요. 또 아침 늦게 일어나. 그 저녁형 인간이라고 해야 되냐, 뭐 새벽형 인간이냐. 인간이라고. 네. 그러다 이제 나이 들고 하면은 자꾸 이게 시간이 정확해져요. 그래서 밤에 12시 넘어가면 지금은 자. 그리고 아침에 눈이 반짝 뜨고. 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저녁에 집에서 저녁 식사하시고 뉴스 보시다가 다 몸 보시고 주무시잖아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하시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혜아 씨. 네. 아침형 인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자야 아침형 인간이라고? 네, 제가 따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200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더라고요. 2003년에 이제 일본의 한 의사가 아침형 인간 관련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됐는데요. 이제 오후 11시 이전에 잠들어서 아침 5시쯤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된다. 아, 아침을 네. 꼭 먹어야 된다? 네. 아. 근데
보통 요즘에 문명이 발전하면서 또 PC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밤 시간에 근무를 하시거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역시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저녁형 인간들이 있는 것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뭐 반드시 아침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이다 두 부류로 나눠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이 10%, 그리고 저녁형 인간이 10%, 그리고 나머지 그 부류들이 일반형 인간으로 보통 분류가 되는데요. 근데 그 역시나 남들이 자는 동안에 시간을 쪼개 쓰기 때문에 아침 저녁형 인간이 성공한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평범한 분은 성공 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요, 그럼 저는요. 저는요. 그 솔직히 약간 조금 저것이 약간 저는 중간형이라 그랬죠. 중간형. 에? 중간형도 잘 찾아보면은 성공한 사람 많을 거예요. 이 날도 풀리고 해도 이제 점점 길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침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본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죠. 아침의 인간들의 모습 함께 보시죠.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여 24시간을 멋지게 활용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아침형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고요한 새벽부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그들을 만나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장지동의 한 차고지에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버스들이 준비해 있습니다. 오전 4시 13분, 곧 첫 차가 출발할 시간인데요. 아침형 인간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바로 첫 차의 버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그 아침 일찍 나오신 것 같아요. 네. 몇 시에 나오셨어요? 보통 거의 4시 때면 한 3시 반? 그 정도 나와요. 3시 반에 출근해서 아침형 인간들에게 아침을 열어주는 기사님. 자, 그럼 지금부터 첫 차를 타고 아침형 인간을 만나러 출발해볼까요? 노선표를 보니 장지동에서 여의도까지 꽤 먼 여정이 되겠군요. 이 노선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아침형 인간이 과연 누굴까요? 어떤 분들이 제일 많이 처음에 타요? 강남 쪽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가락시장 있으시는 분들, 퇴근하시는 분들 새벽에 이런 분들. 드디어 첫 차에 오른 첫 번째 승객 등장. 이분은 이른 새벽부터 어디를 가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첫 손님이세요? 예. 아,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교회예요. 첫 차 타고 이렇게 교회를 가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아침 일찍 기도 가시는 이유가? 할 게 많죠. 뭐 나라를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할 게 많죠. 뭐. 이른 시간에 도로를 달리는 버스는 막힘없이 승객들을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 첫 번째 승객이 무사히 목적지에 내리고 또 다른 승객들이 버스에 오릅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일찍 하세요? 가락시장에. 그럼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면 어떠세요? 좋죠. 아침 저기는. 근데 아무래도 애들 뭐 깨워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 게 최고 힘든 거죠. 그럼 밥을 잘 안 먹고 가니까. 다른 거는 뭐 별로죠. 그런 게 좀 미안하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른 새벽 집을 나서는 어머니,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터로 향하는 아버지. 매일 첫 차는 이들과 함께 달립니다.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면 안 힘드세요? 우리는 이 양반들은 아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이 나와. 저녁에 그래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하셨어요? 아유, 뭐 한 37년 되는데. 그럼 37년 전에는 출근을 어떻게 하셨어요? 37년 전에 이제 저 통행금지 있을 때나 아침이 그 4시 통행금지 이제 그때는 시장 여기 안 있었고 저 용산 있었잖아요. 그때는 버스 첫 차로 버스 타고 나가서 다녔지. 그때도 버스가 있었어요? 그때는 버스 있었죠. 그때는 첫 차가 4시에 버스 있었잖아요. 무려 37년 동안 첫 차로 퇴근을 하셨다는 이분들. 고단하실 만도 한데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골뱅만 들어갖고 맨 사방이 아프지. 그것이 무엇이 뭐 어찌게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사방이 아프지. 야, 말로. 아침 챙겨 드셨어요? 아침은 내가 잘 먹지. 그런 게 건강하지. 내가 밥도 안 먹으면 일 어찌게 먹겠어. 밥이야 먹으면 일.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하늘. 텅 비어있던 버스가 어느덧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에 넥타이까지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 딱 봐도 출근하는 직장인인데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첫 차 타세요? 첫 차는 한 1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1년 만에 처음 타시는 이유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회사 앞으로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회사 대표된 입장에서 조금 맨 처음으로 가가지고 마음도 진정 좀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다른 협찬사들이랑 좀 잘해보려고 네, 가고 네, 첫차 탔습니다. 이렇게 그 처음 나가시면 1등으로 나가시는 거겠죠? 뭐 다른 분들이 부담돼도 제가 불편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일찍 가야지 조금 마음의 진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밝아지고 있는 하늘.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만이 즐길 수 있는 설레임입니다.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다 좋죠, 손님. 밝아서 되게 좋아요. 아침에 사시는 분들. 새벽에 여명을 깨우는 첫차를 타고 가장 먼저 하루를 여는 아침형 인간들. 남보다 조금 일찍 그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야, 저런 걸 보고 사람 냄새가 팍 난다 그러죠. 사실 저도 저는 새벽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보면은 저도 할 얘기 생겨요. 혹시 첫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첫차를 많이 못 타죠, 평상시에. 아, 저는 예전에 타봤었어요.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할 때 제가 새벽에 있잖아요. 청감을 시장에 가서 저거를 내가 과일을 사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저걸 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 네, 저는요 사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좀 부끄럽지만 이 인터뷰를 위해서 처음으로 첫차를 타봤는데요. 뭐랄까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의 온기도 느껴지면서 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너무 허무하게 살았다. 내보다가 지금 몇 시간, 5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침 첫차 그리고 버스에 타신 분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를 시작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루를 정리하시기도 하는데 네. 아, 그 모습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겨르게 살았는지 반성이 많이 들 겁니다. 네. 자, 제가요 막간을 이용해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 맞춰보세요. 상품 있어요? 상품은 없습니다. 자, 이분 누구실까요? 아, 빌 게이츠네요. 네. 어, 빌 아저씨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분이요, 대표적인 이제 아침형 인간에 속하는데요. 네. 이분 기상시간 혹시 아세요? 맞춰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돈이 많으니까 내가 틀면 잠 푹 자고 이랬을 것 같아. 대표적인 아침형 인간이라니까요. 저는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 6시? 6시? 현서님은요? 네. 뭐, 저도 한 뭐 그 정도 아닐까? 정답 들으면 깜짝 놀라실걸요? 네. 몇 시에 일어나냐면 새벽 3시. 아,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저 오. 자는 시간에 일어나셨대요. 그때 일어나서 뭐 하셨대요? 그때 일어나셔서 이제 책을 한 두세 시간씩 이제 읽고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아,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정주영 회장님도 9시에 주무셔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났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공부할 때 한번 따라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포기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역시 좀 이제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되려면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나 봐요. 다음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 분 아닌가요? 네, 이분도 역시 이제 대표적인 아침형 인간에 속하는데요. 네.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야. 독일에 유명하신 분이 많아요. 누구세요? 두 글자인데요. 네.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괴테? 아, 나 오늘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정답은 칸트입니다. 아, 네. 칸트. 굉장히 이성적인 성격이셨대요. 그래서 뭐 수학이나 물리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 두 분을 보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역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두 인물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네. 역시나 이성적이고 냉철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아침형 인간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사업가나 수학자 등등등 이성적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신기하죠. 제 생각이긴 한데요.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또 아침 식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아침 식사를 먹으면 이제 뇌 활동이 활발해져서 아무래도 좀 이성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아, 세아 씨가 이 판도사가 계속될수록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데. 아, 저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공부하느라고. 이제 이 아침형 인간 중에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저녁형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그 현대사회가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C 작업도 많아지면서 역시나 저녁형 인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아무래도 낮에는 시끄러우니까 밤에 조용하면서 집중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현대사회 그 밤에 잠을 자는 것이 굉장히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VCR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저녁형 인간의 모든 것 제가 준비해온 VCR 함께 보시죠. 낮에는 죽은 듯 잠들어 있다. 밤만 되면 활기를 되찾는 저녁형 인간들. 그들만의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지금 클럽 가요. 쇼핑하러 왔어요. 공연 한번 보러 가고 있어요. 클럽이나 아니면 노래방. 잠들지 않는 거리 홍대. 화려한 네온 사인과 조명이 반짝이는 저녁형 인간들의 천국. 아침 해 뜨기 전에? 그때까지 뭐 하세요? 그냥 노는 거죠. 열심히 재밌게 술도 먹고 이제 춤도 추고 한창 즐길 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밤문화에 많이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감성이 깨어나는 시간 밤. 그래서 저녁형 인간들 중에는 유독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로 저녁에 음악 공연이 많은 이유도 그 때문.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최고의 기분을 느낀다는 저녁형 인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눈과 귀를 반짝이는 그들의 모습이 낮 시간보다 더 활기차 보입니다. 저녁형 인간들에게 밤을 영유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밤 10시 홍대를 찾은 26살 기타리스트 송간욱 씨. 지금 어디 가세요? 예, 지금 공연을 준비하러 연습실에 가고 있습니다. 일이 항상 이 정도 시간에 끝나서 지금부터 연습을 시작합니다. 저녁형 인간이라는 송간욱 씨의 밤을 따라가 봤습니다. 홍대 24시간 음악 연습실을 찾은 관욱 씨. 오후에 기타 강습을 끝내고 공연이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밤 관욱 씨가 찾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즈 기타리스트인 관욱 씨와 그의 친구들이 저녁형 인간으로 살기 시작한 건 음악을 전공하던 대학 시절부터. 밤 늦게까지 연습하는 일이 찾았던지라 자연스럽게 저녁형 인간이 됐다고 합니다. 관욱 씨와 친구들은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이 시간에 먹는 야식이 그들에게는 점심 식사. 저녁형 인간인 것 같아요. 워낙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생활이 지금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밤에는 소화 기간이 쉬어야 해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관욱 씨와 친구들은 괜찮을까요?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시간에 먹게 되다 보니까요. 나름대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생활은 아무리 좋다 해도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요즘엔 뭐 마트 같은 경우도 다 24시간으로 돼 있고 뭐 조금만 나가도 미용실 같은 경우도 뭐 24시간도 있고 다 요즘엔 추세가 올빼미 쪽이 많으니까 예, 뭐 편한 것 같아요. 네. 같은 시간 복도에서는 관욱 씨와 같은 저녁형 인간들의 음악 연습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 중인 가수들 대부분이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 이곳에서 12시간 넘은 시간에도 노래 연습이 한창인 언더 가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가서지 않으면 그대 놓칠까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한 밤 9시부터 하면 늦으면 2, 3시 아니면 4시 정도에 끝나요. 아, 그럼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한 이제 마무리하고 네, 5시쯤에 씻고 자죠. 뭐 좋아서 하는 거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네요. 감성적이고 자유로운 음악인들에게 밤이란 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간. 그들이 저녁형 인간이 된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침형 인간들과 반대로 잠들어 있던 그들의 영감이 깨어나고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는 시간. 몸 안의 모든 에너지가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밤. 그들에게 밤이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밤 시간이 조용하기도 하고 또 저한테 익숙한 시간이라 이 시간에 집중을 잘 할 수 있어서 이 시간을 충분히 잘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잠드는 시간에 활동을 시작하는 올빼미들. 지금까지 홍대에서 만나본 저녁형 인간들의 하루였습니다. 아, 영민 씨는 그 홍대에 다녀오셨는데 저는 굉장히 시끌벅적한 클럽에 다녀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굉장히 감성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오셨네요. 네, 제가 홍대에서 만나 뵙고 온 분들은 역시 음악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녁형 인간 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수성이 풍부한가 봐요. 저도 저녁형 인간인 것 같은데 보통 이 저녁형 인간들 중에는 이제 감수성이 풍부하고 또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녁형 인간 형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예술가 분들을 모아봤습니다. 배철수 씨, 네, 예, 송창식 씨네요. 송창식 씨, 네, 한승현 씨네, 소설가. 한승현 씨.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유명하신 분이니까 다 알고 있죠. 예, 보시는 것처럼 가수 두 분, 송창식 씨, 배철수 씨, 그리고 산포 가는 길로 유명한 소설가 황석영 씨가 대표적인 저녁형 인간형을 가지신 분들인데요. 예. 제가요, 지난번에 토크쇼를 봤는데 송창식 씨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이분은 저녁에 일을 하시고 아침에 주무신대요. 그래서 이제 점심에 손님들이 송창식 씨 보시러 오시면 그냥 돌아가신답니다. 예, 못 보고. 주무시고 계시니까. 네. 예. 예, 정말 많은 예술가분들이 실제 살펴보니까 늦은 밤에 감성이 깬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늦은 새벽 시간에 예술가적인 기질을 살려서 작품을 쓰시고 또는 연주를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이 송창식 씨 노래 중에 외불러라든지 담배가게 아가씨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걸 새벽에 이렇게 작곡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매치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자료를 보고 나니까요. 네. 보통 이제 아침형 인간은 이성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또 네. 저녁형 인간은 감성적이고 또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궁금하시죠? 근데 혹시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없습니까? 있죠. 제가 또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화면 함께 보시죠. 자가 진단법보다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을 진단할 수 있다는 수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앉으세요. 네. 예. 참에 문제가 있다고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분이 진단해드립니다. 수면 전문의 한진규 원장님. 선생님 제가요. 예.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알람을 한 6개 정도 맞춰놔야 겨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침형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저녁형 인간인 것 같은데 제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왔거든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저녁형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설문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히 풀어주면 아마 어떤 형 인간인지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설문지는 총 19개 문항이었는데요.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해서 70점 이상이면 확실한 아침형 인간, 30점 이하면 확실한 저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체크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네. 그리고 약간의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제가 시계를 드릴 거예요. 설문지보다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차고 있어야 하는 수면 각성 활동 기록기. 빈양과 운동량을 저희가 체크하면 얼마나 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 몇 시에 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저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작은 물건을 일주일만 차고 있으면 제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대부분 정상형인데 우리가 바삐 살다 보니까 저녁형으로 된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정상형이나 아침형 인간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본인의
지금 살고 있는 생활 환경과 직업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이용해서 활용하면 아침형도 저녁형도 될 수 있고 저녁형도 아침형도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지를 작성한 후 수면 검사를 받았는데요. 얼굴에 센서를 부착하고 수면을 취하면 된다고 하네요. 수면 자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숙면에 들면 여러 장비들을 통해 저의 수면 상태를 분석.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세아씨 푹 잘 주무시고 오셨네. 네, 아, 저 맨날 이런 촬영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편안하게 이제 자고 왔는데요. 짜잔! 시계다. 이거 보이세요? 아, 아까 이게 아까 그 시계군요. 네, 네.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그 시계인데요. 네. 이게 수면 패턴을 그대로 체크해서 그래프로 나타난대요. 네. 제 수면 패턴을 체크한 그래프도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까만색으로 삐죽삐죽 나온 게 활동하는 시간. 네.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게 수면 시간이에요. 굉장히 불규칙하네요. 그렇죠. 좀 뒤바뀐 것도 많고. 네. 제가 사실 좀 일을 안 할 때는 굉장히 낮과 밤이 좀 바뀌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놀다가 새벽에 이제 잠이 들고 아침까지 자고 네, 그런 편이에요. 그럼 정상형 사람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데 한번 보세요. 짠! 굉장히 규칙적이죠? 네.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수면 시간인데요. 딱딱 맞잖아요. 네, 그 수면, 잠잔던 시간들이 조금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노네요. 근데 이분도 사실은 아까 저처럼 굉장히 불규칙하셨대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을 하신 거죠.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형, 보통형인데 그 사람의 직업 또는 뭐 사회생활 때문에 아침형 인간이 되기도 하고 저녁형 인간이 되기도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자는 저녁형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저 또한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그거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제한테 물어봐도 바로 봐. 직업을 바꾸세요, 직업을.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한 직업으로 바꿔요. 네, 제가 물어봤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일이 없을 때는 늦잠도 자고 또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사실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패턴을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서서히 자기 수면 시간을 바꿔가는단 말이에요. 예, 한 시간, 두 시간씩 이제 서서히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아침형 인간하고 저녁형 인간하고도 보면 이게 생체 리듬에 굉장히 불규칙하고 변화가 있다든지 차이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생체 시계는 자신의 몸에 맞춰서 각각 흘러가고 있는데 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오. 아침형 인간은 23.5, 저녁형 인간은 25.5시간.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아무래도 아침형 인간의 형태를 봤을 때 하루를 빨리 열고 예,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 시간을 24시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생체 시계가 좀 빨리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반대로 저녁형 인간은 좀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생체 시간 역시 늦게 흘러간다. 네, 그런 거죠. 아, 그래요? 이 차트 보니까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도 같지만은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함축적으로 그리고 보다 쉽게 모아놓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출과 일몰에 따라 하루를 사는 인간. 인간의 시계는 지구의 자전을 하루로 삼고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를 기준으로 24시간을 나눈 것입니다. 1960년 독일 맥스 프랑크 연구소의 한 실험을 통해 인간의 몸에 하루를 24시간 주기로 움직이게 하는 생체 시계가 있다는 게 알려졌는데요. 사람이 24시간 주기로 활동하게 하는 생체 시계는 뇌의 시신경 도차상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신의 생명활동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체 시계의 작동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을 결정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새벽잠이 없으시다는 어르신들, 바로 생체 시계 때문이죠. 잠자는 힘은 이 전두엽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전두엽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추리하고 잠자는 힘을 만드는데 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 환자나 나이가 드시면 잠자는 뇌파에 힘이 빠지니까 일찍 자고 또 잠자는 힘이 있어야 쭉 자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은 아직까지 일출과 일몰에 의해 움직이는 자연적 생체 시계를 따르는 것이고 저녁형 인간의 생체 시계는 전구의 발명과 함께 등장한 사회적 시계를 따르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65.2%가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네요. 해가 있어야만 일할 수 있던 농경사회와 달리 전구의 발명과 산업사회의 등장으로 인간의 노동시간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부족해진 현대인들, 자는 거 외엔 할 일이 없던 저녁시간에 일을 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밤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 산업사회에서는 주로 그 기계적인 노동, 육체 노동을 우리가 주로 하면서 많은 생산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생산 자원이 그 우리 두뇌, 지적인 활동, 지식 활동, 내지는 감성적인 활동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부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 노동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지적인 집중, 그 지식 노동의 집중성, 효과성을 사람들이 찾으면서 아침에 주로 그런 지식 노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아침 인간, 그리고 저녁, 심야 시간에 그런 지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저녁형 인간. 자연의 리듬에 생체 시계를 맞췄던 1차 산업사회에서 지식 노동 사회로의 변화. 그 변화 속에서 탄생한 저녁형 인간. 그 시작이 무엇이었든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모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필요해 가지고 저녁형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런 겁니까? 네, 그래서 깔끔하게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아침형 인간이 낫다 또는 저녁형 인간이 낫다라고 하기보다는 각자 유형에 맞게 생활의 패턴에 맞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이 아이템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매일 TV를 보고 계시거든요. 엄마 보고 있지? 나 맨날 늦게 일어난다고 엉덩이 때리고 빨리 일어나라고 밥도 안 주겠다고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하루 12시간씩 자서 그런 거 아닌가요? 들켰네. 줄이겠습니다. 잠을 좀 줄이고요.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판도사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판단을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그래프가 평균 수면 시간입니다. 예, 어떻게 두 분 평균 시간만큼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평균적으로 7, 8시간은 잡니다. 그런데 그러자도 계속 피곤한데. 맞아요. 어머, 전 신생아인가 봐요. 18시간. 아니 근데 보니까 청소년은 보통 9시간 정도 자야지 된다고 써 있는데 공부하느라고 4-5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그러게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청소년들이 잠을 쫓는다고 카페인을 먹으면서 이제 공부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네. 아침형 인간이든 저녁형 인간이든 수면은 푹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모로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역시 푹 자줘야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공부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말 있잖아요. 미인은 장꾸러기라고. 네. 그래서 제가 장꾸러기인가 봐요. 신생아의 미인의. 18시간. 18시간 좀 너무 심하니까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보셨죠? 네. 네, 흔히 우리 몸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이 상하지 않게끔 생체 시계를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준의 판도사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선택. 주로 이성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침형 인간, 감성적인 사람들은 저녁형 인간이라는 통계도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현대사회에서는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모두 꼭 필요한 유형이란 것만은 분명합니다. 본인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 건강한 생활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기 걸리셨어요? 방송 끝나니까 기침이 나네. 예, 환절기라. 요즘 목감기 걸리셨는데 잘 보여요. 약국 가니까 아주 환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병원에도 요즘에 굉장히 많대요. 감기 걸리. 독감 주사를 맞던지 해야지. 아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감기는 병원 가는 게 아니에요. 감라도 주절로 가. 예, 그래도 약을 먹던지 뭐 주사를 맞던지 해야지. 옛날에 있잖아. 소주에 고춧가루 팍 타가 팍
아, 그거 먹으면 나았나요? 진짜로? 드셔보셨어요? 김병준의 판도사. 다음 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병 감기. 감기의 숨겨진 비밀, 감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항생제 남용까지 감기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기대해주세요.